한범 선수 누구신가요?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갑자기 오신대요. 이거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맞아. 이거 지금 두 명이 스피드로 갔거든. 그러니까 형도 스피드로 갈지 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난 물이야. 난 물이야. 나 스피드. 나 어차피 스피드 안 되니까 난 물이야. 발을 잡으세요. 물을 살짝 마셔놓겠습니다. 아, 스파야예요? 형, 도전을 못 했잖아. 도전을 했어야지. 아, 도전을 하라고. 해야 돼요. 다시 뱉어. 아, 뭐야, 뭐 나온 것 같아. 저거 뭐야, 이거 가야된다요. 저 침이 섞여 나오면 양이 늘어나는데요. 도전? 얍스다운 잔꾀를 보여주는 김준호 선수. 자, 펠리컨 얍스. 물을 지키겠다는 김준호 선수의 작전이 유효할지 출발했습니다. 자, 너무 늦지 않나? 출발했는데. 얍스 김준호. 너무 느려요. 수비적 전략, 수비수 전략 틀긴가요? 틀린다. 실패!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악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적인 전략으로 갈 건지 공격적인 전략으로 갈 건지 이거를 노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코너인데요. 계속해서 물을 잃고 있어요. 지금 뭐 트랙의 실패가. 예. 하지만 타브 구간에서는 물의 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잘 가고 있고요. 입안의 물도 여전히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나가는 물이 전부가 아니고요. 네. 입안에 저장된 물이 있습니다. 선인장이죠? 괜찮죠? 자, 선수 코너 구간에서 1차에서 이깁니다. 이것도 배터랍니다. 이것처럼 물을 뿜어내면서 작전 실패하고 김준호. 지금 10분인데 지금 거의 오디오만 봤을 때는 오디오만 봤을 때 거의 F1 폼바 하시죠. 예. 자, 김준호 선수는 지금 최대한 물을 많이 지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느린데? 너무 느린데요? 중간에 섰나 봐. 안 보여? 분명 안 오는데? 뭐 하는 거지?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앉아 지금 무슨 사고가 난다? 지금 2차를 했나요? 내린 것 같은데요, 김준호 선수. 지금 경기를 포기를 한 건가요? 잠깐만요. 지금 저 밑에 저거 뭔가요? 김준호! 지쳤어요. 달팽이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자, 김준호 선수 이미 지쳤습니다. 시간은 3분이 지나갔고요. 다 미쳤어. 이제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우리 정신 완주. 준호 형이 내가 볼 때 물 살리려고 천천히 걸어본다. 예. 천천히 가면 되는데 괜히 무섭게 갔잖아. 일단은 김준호 선수가 전략을 급격히 바꿨습니다. 뭐 물론 스피드도 중요합니다만 남은 물이라도 확실하게 지키자 이런 그렇습니다. 전략으로 경기 임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고요. 뭐야? 물이 좀 있나 보네. 멈췄어. 왜 인사해. 있어. 그만큼 있다 형. 아니 형 만나고 있는데? 왜 안 가? 물 잘하면 자, 봅슬레이에서 실제로 저희가 코스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네. 경기 중에 멈추게 되면 실격이지만 네. 오늘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역시 얍스다운 전략입니다. 사실 저 정도가 되면요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속도보다 물이 자연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카메라에게 여유롭게 인사하면서 지금 걸어가네 그냥. 뭐야? 정말 얍스의 끝이다 끝. 다른 선수들 원성이 나오죠. 왜냐면은 제작진들도 이제 땡볕 아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자신의 분량과 물의 양을 충분히 뽑아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멘트가 다 떨어졌는데 강수현 아나운서 뭐 식사를 하셨습니까? 밥 먹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준호 선수 레이싱 하는 동안은. 네네. 사실 오늘 물배달 레이스인데 김준호 선수는 배달과 레이스 가운데 배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김준호 선수의 작전도 나쁘지 않다고 예측이 되는 게 일단은 물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경기는 속도 플러스 물의 양이기 때문에 많이 살았다. 자, 김준호 선수 5분 28초.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5분 28초에 많이 살았네. 많이 살았네. 이게 많이 나온 거야? 초반에 작전은 좀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수비적 전략이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 뿜은 물이 바가지로 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예. 자연적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나 포기했는데? 나 또 왜 그래.
되게 많네. 와, 이거 1등이야? 엄청나다. 김준호 이름 써 이거. 1등이야? 아예 포기했거든. 그래서 카메라 누님한테 인사하고 왔어 다. 자, 이렇게 된다면 김준호, 대폭폰, 김종민 세 명이 공동 1위의 랭크가 됐습니다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주자 차태현 선수인데요. 차태현 선수는 1박 2일에서 허벅지 힘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허벅지 힘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격도 최소화시키면서 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겠다는 차태현 선수의 의지. 갑니다. 도전! 과연 물을 찍는 전략일지, 속도 내는 전략일지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진입한 차태현. 자, 첫 번째 코너! 시원하게 물입니다. 자, 지금 거의 육이 아니라 해예요, 해 지금. 물이 끝난 것 같은데, 물? 오 마이 갓! 야, 이거! 에이, 이거 물은 의미 없네! 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물을 아예 포기를 하고 속도의 승부를 보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자, 앞선 3명의 선수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빠른 속도로 따라간 차태현 선수입니다! 자, 지금 거의 1.5배속의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거든요. 김준호 선수보다가 차태현 선수 보니까 눈이 시원해지네요. 네. 자, 이제 다리 구간을 지나서 물이 없다는 걸 인식을 했고요. 아, 중간 턴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차태현 선수는 속도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엄청난 속도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두려움 없이 브레이크도 잡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자, 차태현 기록을 단축하고 지금 직진 코스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렇죠. 자,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 구간에 들어가게 될지. 그렇습니다. 이 몸에 힘을 바짝 줘야 이 직선 가속도 이 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브레이크 잡지 않고 있는 차태현. 좋은데? 1분 30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2분 넘어간다고 봐요. 1분 30초야? 1분 30초 때 내가 보였대. 보인다, 보인다.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응. 아, 나 속도에서 뒤지면 안 되는데? 1분 50초야? 자, 대폭폰과 같은 시간에 마지막 회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차태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270도 회전 구간을 지났고요. 자, 이제 불과 2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대폭폰의 속도를 잡을 수 있을지.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잡지 마세요. 대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자, 허벅지마. 차태현 1분 55초. 아, 대폭폰보다 4초 빠른 속도로 속도면에서 1위의 랭크가 됩니다. 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물이 있어요? 왜 그래? 물이 있어, 물이? 이거라도 냄새 왜 그래, 자꾸. 물이 있어. 와, 빨리 와. 자, 초반 코스에서 물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속도를 굉장히 높였는데요. 물의 양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 알 수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씨. 맞네. 맞다고? 단독 2위로 일단 물의 양은 올라서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김종민 선수는 거의 꼴찌가 확실한데요. 네. 자, 차태현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아, 김준호 선수가 2위입니다. 예, 놀라운 기록이거든요. 찌르기 성공이에요. 예, 찌르기 성공이고, 김종민 선수는 한층 더 공과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등이야. 아니, 이제 봐봐. 이제 스피드들이 와. 이 겁 없는 것들이 이게 겁이 없어야 되더만. 나는 스켈리톤 같이 한다. 무조건 밟아야지, 이거는. 자, 1박 2일에 삐꾸! 보기보다 운동을 못하는 윤동구 선수가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도전!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윤동구 선수 첫 번째 코너에서 물을 지킬까요? 칩니다 그냥. 하나도 못 찍혔어요, 윤동구. 뭐야, 제목을 다 쏟아. 저 정도로 쏘는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가벼워서 그런가? 와, 이거 망했어. 아, 윤동구 선수. 아, 지금 그리고 바지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다 젖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지 색깔 선택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속도도 늦고 물도 못 지키고 윤동구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김준호 선수처럼 트릭을 써서 이 물을 살릴 것이냐. 물 포기해야 됩니다. 물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라도 가야 됩니다. 윤동구 스피드 내야 됩니다. 네. 자, 너무 느린데요. 차태현
김준호 선수가 1분 30초대에 진입했던 회전 구간을 30초 이상 늦게 진입하는 운동구입니다. 브레이크를 상당히 지금 많이 잡고 있는 삐꾸 선수. 아, 지금 이 삐꾸 선수 이름에 걸맞게 2도 저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약간 의욕을 잃은 듯한 모습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수건 같은 거 있나? 수건? 수건으로. 수건으로 툭 넣자. 괜찮아? 하면서 이거. 아,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이걸 넣을 넣자. 괜찮아? 얼굴 넣을 딱. 아, 그거 밑에 넣고 얼굴 닦아줘? 괜찮아? 빨리 와, 빨리. 자, 윤동구 선수 최종 기록. 2분 36초 4위의 속도 랭 기록이 랭크가 됩니다. 잘했어. 보면 어디 뭐 아, 참 그래요. 자, 3 잡은가요? 아니, 붙자 붙자 붙자. 우와. 우와. 제발 제발. 제발. 오! 왜 그래요? 아, 왜? 우리 무조건 가! 하지 마!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만해. 없어, 그만해. 누구야? 저기, 사인펜, 사인펜. 사인펜. 오, 지금! 어. 김준호 선수 다음으로 물을 많이 지킨 윤동구 선수입니다. 물량에서 단독 2위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김준호와 윤동구가 공동 2위의 랭크가 됐고 여전히 차태현 선수는 1위. 이렇게 된다면 차태현 선수는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